밀수선 의혹이구나. 이거 이미 끝난 사안이야. 자네 신경 쓸 거 없어. 그럴까? 임의에서 소문은 다르더구나. 누군가 위증을 시켜 덮었다라고 하더라. 아주 미남자에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하는 사람이 입을 막았다고 하더라. 그래서 나 이 사안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. 그래도 되겠지? 꼭 해야겠냐? 뭐야? 정말로 감춰야 할 게 있는 거야? 그런 거 없어. 하나 묻자. 왜 이런 걸 꼭 자네가 들춘 거냐? 오해하지 마. 이건 내가 일부러 차서 하는 게 아니야. 뭔가가 이상해.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이 와. 외숙이 힘을 잃으니까 아버지를 노리는 그런 놈들이 있겠지. 그럼 자네 손에서 사건 자체를 없애버려. 아니면 최소화시키던지. 아니, 그렇게 할 순 없다. 왜? 그건 못한다. 검사로서의 공명심인가? 근데 말이야, 만약 아버지가 죄가 있다면 너 어쩔 셈이야? 장인 목에 칼을 채울 수 있나? 장인 혐의 입증하려고 고향에 갔어? 겨우 그딴 짓 하려고 검사 되냐고! 가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나 도와줘.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.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게 누구든 난 수사할 수밖에 없어. 아주 다시 운동권 시절로 왔구나. 잘 들어 박승태. 부모의 죄를 숨기는 건 죄가 아니라고 들었다. 지금 내가 한 말 명심해. 너 우리 가족이야. 그리고 그 덕을 보고 지금 그 자리에 올랐다.